이게 봐봐요. 이게 멀리 점프하려면은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절벽 끝머리에서 엎드리면 이게 흘러내려요, 캐릭터가. 병신같이. 시스템이 좀 그래, 이게 좀 빡치게 돼 있어, 이게. 왜안 막히지? 아까 잘 막혔는데? 아, 왜안 돼? 오, 됐다. 네, 레벨이 낮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 컷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식량을 채워가지고 쉘터를 와리가리 해가지고 그것이 기본이야. 레벨을 올려놔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쯤 되면은 거의 맵을 많이 파악을, 오. 이거 운 좋은데? 낙사 유인했다. 이게 페널티도 있냐고요? 딱히 페널티라기보다 결국은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저쪽으로 가는 거 맞나? 딱! 오, 구멍. 위로 올라가자. 자, 위로 올라가자. 시청자들이 위로 가라 그랬다? 나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딱히 뭐, 잠깐만, 여기 길이 없는데? 아, 나 잘못 왔어. 여기 길 아니야. 왼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건가? 그럼 일로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위로 가라. 참, 위쪽으로 가는 길. 아,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기 감전되는 거는 이제 비올 때. 어차피 그때는 죽기는 하는데, 야, 여기 아닌가? 여기 길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치? 없지? 없는 거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구멍을 너무 좋아한다고. 바로 왼쪽 말고. 왼쪽 중간이야? 그 위에 왼쪽? 그럼 여기 아닌가? 왼쪽 중간? 돌아가겠다. 한칸 내려가서 들어가 보자. 쭉쭉 내려가. 여기인가? 여긴가 보다. 오, 야, 방금 이 게임 렉 걸린 것 같은데. 오, 뭐지? 어, 아저씨, 자신 있냐? 자신 있냐? 피겨! 오. 어디지? 오! 어! 하미! 하미, 씨발! 위에 먼저 가볼까요? 일단 위에 먼저 가보고, 가는 데까지 가보고, 막혀 있으면 딴 데로 가면 돼. 뭐 그런 재미죠. 뭐다 알고 가면 뭔 재미야. 다 가봐야지. 다 가봐야 돼. 오우. 점프. 하얀색 길도 오케이. 왼쪽인가? 좀 다시 가볼까? 리벤지 하러 가자. 아니 뭐 굳이 뭐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막 잘해가지고 어? 막 워크스루 하는 것처럼 이 게임 막 졸라 아무런 차질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깨면서 막 그냥 클리어 한 번에 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내가 졸라 어? 계속 지금 하는 것처럼 존나 뒤지면서 병인같이 이러는 걸 원합니까? 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를 거예요? 당연히
당신들 당연히 후자를 고를 거잖아. 그러니까 아, 훈수 더 주는 거는 고맙지. 야, 이게 적당한 훈수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훈수는 두지 말라 이거죠.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어쨌든 제가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 나도 진짜 이거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일부러 죽는 거 같아? 아니야. 울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봐. 아 물론 나보단 잘하겠지. 근데 생각보다 이거 조작 거지 같다니까. 오우 됐지. 어우 씨 꺼져. 오케이 한 대 더 맞아. 진짜 아 점프키를 한 번 더 안 눌러도 되네. 그냥 타고 그냥 올리면 돼. 그냥 방향키를 올리면 돼. 근데 가끔씩 이게 조작이 안 될 때가 있다. 뭔가 이상해. 판정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 왼쪽 가까우네. 위에 먼저 가보자. 저 도마뱀 많은 쪽은 나중에 가도 되지 않을까. 길이 아닌 거 아닐까. 이쪽이래요? 아 그럼 지금 간 데가 맞구나. 김도님도 한번 블러드 트레일 해봐요. 저 블러드 트레일 많이 했는데. 블러드 트레일 왼쪽? 가자. 이쪽입니다. 죽는 것만 모아도 재밌냐고요. 오버워치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전에 오버워치 했을 때 죽는 거 모아놓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모든 게임이 사실 그렇죠. 왼쪽으로 가볼까? 오 여기 먹을 거 있다. 여기 먹어봤자 뭔 소용이야. 이거 먹어봤자 뭔 소용이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겠다. 어차피 이어져 있는 덴가? 내려가 보자. 어? 오니? 여기서 이어져 있는 거. 던 것 같은데 저기는 왼쪽으로 가볼까? 어 저기 아까 거기 갔던 데구나. 일단 오른쪽 아래를 가볼까? 오른쪽 아래로 가보자. 아까 갔던 데인데 왼쪽으로 가보자. 네 지도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그렇게 막 친절한 것 같지는 않고. 저쪽인가? 일로 가면 저로 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던드이 던드이 헤이 헤이. 저기요. 우리요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가시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 왜이래. 아 또 지랄이야. 포즈 안 눌렀어. 오케이
게임 안 해본 스트리머들 모아놓고 그 빨리 깨기 대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게임 안 해본 스트리머 모아놓고 빨리 깨기 대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나보다 잘하겠지. 솔직히 나보다 못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지만 그냥 보고 싶다 그거. 일단 위로 올라가자. 이 게임의 목적은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다섯 번 세이브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그래요. 일단 그 중간에 그 무슨 이상한 통로 같은 거 있잖아. 물 쏟아지는데 거기를 넘어가려면은 일정 레벨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죽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 근처에서 결국은 쉘터 와리가리를 해가지고 채워야 돼. 여기에서 내려가. 올라가 볼까? 일로 와볼까? 올라가라 그랬지? 올라가라 그러면 이게 맞아.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게 그 유명한 충신 테스트인가요? 진정한 충신 테스트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이 게임 정도면. 이제 또 디스아너드 2 정도는 보셨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충신 인정해드리고요. 이쪽인가? 여기 맞다. 이쪽이구나. 제대로 왔다.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던져. 그래도 람보가 더 재밌냐고요? 람보보다 재밌는데? 어딜 람보랑 비벼. 오 뭐야 이 시뻘건 곳은 뭐지? 오 뭔가 왔어. 입구컷이야. 입구컷이야. 여기 지나가려면 입구비 납부했습니다. 6월에도 친구 해주시는 거죠? 히읗히읗. 아 유하아리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그 뭔 친구비야. 친구비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니까 이 카르마라는 게 이제 레벨인데 이게 좀 차야 돼요. 저 문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니까 문양이 보이면은 저기 보면은 이 문양까지 레벨을 올려서 다시 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그 먹을 거를 졸라게 찾아가 쉘터 와리가리를 해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거기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뭔가 막 무슨 이상한 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도 먹을 거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왔던 쉘터 도로 갈 수 있거든요. 왔던 쉘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점프! 저기인가? 저기 아닌데 좀 더 아래쪽이었네. 좀 더 아래쪽이었어. 그래 저기다. 미끄러져 내려가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비 온다고? 비 오겠다. 들어가자.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깨겠는데? 아 근데 도대체 아래쪽에 있는 길들은 뭐야? 다른 쪽에서 이어지는 통로 같은 건가? 봅시다. 지금 올라간 거죠. 레벨을 몇 개로 올려야 되지? 저 위에 건가? 아닌데? 한참 올려야 되네? 레벨 개 많이 올려야 돼. 한참 올려야 돼. 맥스로 올려야 돼요? 오, 좀 많이 올려야겠다. 아 저기 길 맞는데 이거 레벨 만땅 채워야 돼요. 약간 노가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 중요한 거는 죽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카르마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쿠컷을 당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길어지겠죠. 스피드런용 길이 따로 있다고? 어 그래?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이제 죽을 것이다.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이제 집중해가지고 그래도 했던 데는 내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 자는 거 외에도 카르마 올리는 법 꼼수 있다고요? 김도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오케이. 저장하고 올까? 저장하고 오자. 더 먹고 오기 귀찮다. 네 개, 네 개씩 다, 나 갖다 나르자, 그냥. 귀찮아, 그냥. 여기서 점프해서 내. 점프해서 내. 점프. 그니까, 먹을 게 죽으면 젠데기 때문에. 정말 죽으면 정말 죽어. 자, 다음 레벨. 구더기의 꿈. 나는 꿈을 꾼다. 똥이 되는 꿈을 꾼다. 김도의 똥꼬에서 나온다. 아 들어. 아 기분이 좀 그래. 아, 미쳐가는 것 같아. 2레벨 더 올리면 되네요. 2레벨만 더 올리면 돼. 아, 만 레벨인가 저게? 기생충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기생충이라 그러니까 좀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2레벨 더 올리면 돼. 2레벨 더. 근데 아까 시청자분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죽기 전까지는 저게 리필이 안 돼요. 식량이. 아! 그래서 식량을 먹고 나면 이제 안 먹은 대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절로 가야 돼. 그 도마뱀들. 아까 있던 데. 식량이 있으니까. 털이 없는 거 보니 탈모냥이 아닐까요? 본의 아니게 이런 곳으로 좋아지. 먹고 가면 되겠다. 이거 먹자. 이거 먹어 먹어. 민첩하게 움직여. 민첩하게. 좋아. 일로 들어오면은 역주행으로 가면 돼요. 민첩하게 역주행으로 가지고 위로 올라가지고 약간 메탈기어 솔리드하는 것처럼 집어주고 내려가지고. 숨어서 이거 두 개 먹어주고 화장실에서 혼자서 점심밥 먹는 그 찐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하나 더 있죠? 저 하나 더 먹어야 돼. 어! 저기요! 저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여기도 아닌가 보다. 아, 여기도 아니야. 아, 절로. 오케이. 돌아가자. 이거 짚고 돌아가자. 위로 돌아가. 저 어떻게 올라가지? 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아니 저 오른쪽 빠져나가. 빠져나가. 온다. 들어와 새끼야. 두 마리 온다. 오케이. 넘어가주고. 저 챙겨가자. 이거 챙겨가자. 밑에 있는 거 챙겨가자. 아, 못 챙겨가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빠져나가야 되나? 막다른 길이다. 오케이. 탈출!
다시 탈출. 어이씨. 옌병. 좀 아쉽다. 저거 하나만 챙겨가자. 저 하나 남은 거 챙겨가자. 이거 마저 챙겨가야 돼. 어차피 세이브 되면 챙겨. 아니 챙기라고. 두 개. 먹어. 그냥 먹고 가. 오케이. 먹었다. 죽창 챙기고 죽창으로 하나 남았어. 돌아가. 쉘터로 돌아가면 돼. 쉘터로 돌아가자. 쉘터로. 저 도마뱀 혓바닥이 없냐고.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건가? 다른 쉘터 찾아야 되는 건가? 설마? 아이 좋겠다. 못 올라가나 봐. 절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맨 아래 통로? 맨 아래로 가라고? 맨 아래 쪽에서 위로 올라가진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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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청자야. 역시. 잠깐만.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서? 이건가? 오. 오케이. 나는 간다. 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절로. 여기가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아주 깊은 깨달음. 어쨌든. 다른 길로 가야겠죠? 다른 길이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길이 존재할 거예요. 비 오기 전까지만. 훈수는 벤이다. 비 오기 전까지만 갑시다. 훈수는 벤. 네. 훈수 적당한 건 괜찮아요. 적당한 훈수. 네, 약간 게임에 약간 윤활유가 되는 그런 훈수 정도는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런 훈수는 괜찮아. 그런 훈수 괜찮아. 올라가 볼까? 아, 여기 아까 이어지는 통로가 여기구나. 그럼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겠다. 빨리 가자. 아니. 저 훈수충 죽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열매! 저만 챙겨가자. 저만 챙겨와. 저거. 열매 좀 챙겨와. 비울라 그러는 것 같은데? 게임의 패배제. 빨리 가. 지금 비오겠다. 빨리 가. 비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비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아니. 올라가. 야, 지금 먹고 가자. 뱃속에 넣고 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오케이. 아,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빨리. 하야꾸. 페페짜리 뭐냐고요? 그 성인용품일 텐데. 아, 짠. 점프.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 여기서 죽으면 개쪽이야. 안돼. 깼다. 이거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저장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한 번에 2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들락날락 해주면 돼. 드디어 내가 해냈어. 자, 이제 살아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쉬운 일이죠. 올라가는 길에 별다른 그 위험 요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뻘짓만 안 하면 됩니다. 뻘짓만 살아서 가야 돼. 살아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도전 과제 났어.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 죽창. 여기 있던 죽창
아 잠깐만요, 죽창 누가 가지고 왔어? 야 죽창. 아니 죽창. 어? 아니 죽창. 아 약이 있었잖아. 어디 갔어? 야 어떻게 가라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알죠? 하는 법 알죠? 여기서 매달리면 돼요 그냥. 매달리면 됩니다. 롱 점프로 가면 돼요. 여기 바로 앞에서 점프하면 안 되고 이쯤에서 점프. 랩! 죽었어. 헤라! 바로 앞에서 점프하면은 그 머리 쿵해 가지고 그 꼬라박고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지금 아주 좋았어요 지금. 어,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원래 이게 사람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은 없던 피지컬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지. 어! 좋아, 다 왔다. 여긴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뭐 어, 그래. 여기,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 좋아. 여기서 죽을 요소가 없지 않나? 먹고 가자. 아, 뭐야. 먹고 가자. 먹고 가면 돼. 먹고 갑시다. 아, 이거 먹고 가. 다 먹고 가. 배 땡땡하게 만들어서 가자. 참. 비가 아마 못 오죠? 비가 생각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오. 만. 만땅. 이바이 됐으네. 아, 드디어 이제 챕터 거의 다 왔네요. 아, 아주 아주 오늘 설마 여기서 아 여기 죽을 이유가 없지. 이 상태에서 잠자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글쎄요, 나도 모르겠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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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그란도 시즌! 자 이제 세이브 포인트 찾아볼까? 어디로 가야 되지? 밑으로 가야 되나? 아, 위로 가보자. 네 이제 뭐 반 정도 왔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재밌어요. 게임 재밌어. 잘 만들었어. 이거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들어. 어 여기 기계 도시야. 여기 뭐야? 어? 우주선 아닌가? 뭔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뭔가 테크놀로지 최첨단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건 그렇고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지? 위로 올라가는 건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오 뭐야 여기 틈새가 있어. 아 이거 통로구나. 어 오 저기 세이브 포인트 바로 앞에 보이고요. 저거는 뭐 이제 챕터 넘어가면은 바로 세이브 포인트 하나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장하고 갑시다. 지도 보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 저장하고 한번 보고 엿보기구멍. 아 어차피 챕터 들어가면 오지게 죽게 돼있어. 목숨에 미련을 버려야 돼. 간다. 지도 좀 볼까? 어 일단 지도를 보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별거 없네. 다른 길은 없어 보이고 더 위로 올라가는 길? 일단 위로 올라가서 또 진행하는 부분. 어 일단 오늘 예, 테이크 어 룩 게임은 여기